21번 고리 다시 들으십시오. 고리 22번 타요 다시 들으십시오. 타요 23번 여권 다시 들으십시오. 여권 24번 날씨가 추워요. 그래요? 그럼 제 옷을 입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가 추워요. 그래요? 그럼 제 옷을 입으세요.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컵입니다. 2 병입니다. 3 냄비입니다. 4 접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컵입니다. 2. 병입니다. 3. 냄비입니다. 4. 접시입니다. 26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2번 유리창을 닦고 있습니다. 3번 물로 불을 끄고 있습니다. 4번. 차에 짐을 싣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2번. 유리창을 닫고 있습니다. 3번. 물로 불을 끄고 있습니다. 4번 차에 짐을 싣고 있습니다. 27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항입니다. 2번 기차역입니다. 3번 지하철역입니다. 4번 버스 정류장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항입니다. 2번 기차역입니다. 3번 지하철역입니다. 4번 버스 정류장입니다. 28번 그릇이 몇개 있습니까? 1번 다섯 개 있습니다. 2번 여섯 개 있습니다. 3번. 여덟 개 있습니다. 4번. 아홉 개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릇이 몇개 있습니까? 1번. 다섯 개 있습니다. 2번. 여섯 개 있습니다. 3번, 여덟 개 있습니다. 4번, 아홉 개 있습니다. 29번 슈퍼마켓은 어디에 있습니까? 1. 병원 아래에 있습니다. 2. 병원 옆에 있습니다. 3. 병원 위에 있습니다. 4. 병원 안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슈퍼마켓은 어디에 있습니까? 1. 병원 아래에 있습니다. 2. 병원 옆에 있습니다. 3. 병원 위에 있습니다. 4 병원 안에 있습니다. 30번 생일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요? 1번 꽃을 사 주려고 해요. 2번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3번.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4번. 시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생일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요? 1번. 꽃을 사주려고 해요. 2번.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3번.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4번. 시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31번. 영수 씨 취미는 뭐예요? 1번. 저는 대학생이에요. 2번. 저는 은행에서 일해요. 3번. 저는 책방에 갈 거예요. 4번.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영수씨 취미는 뭐예요? 1번. 저는 대학생이에요. 2번. 저는 은행에서 일해요. 3번. 저는 책방에 갈 거예요. 4번.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32번. 여기서 공항까지 어떻게 가요? 1번. 공항 버스를 타면 돼요. 2번. 회사 일 때문에 출장 가요. 3번. 캄보디아에서 친구가 올 거예요. 4번. 3시까지 공항에 도착해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서 공항까지 어떻게 가요? 1번. 공항 버스를 타면 돼요. 2번. 회사 일 때문에 출장 가요. 3번. 캄보디아에서 친구가 올 거예요. 4번. 3시까지 공항에 도착해야 해요. 33번.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1번. 걸어서 10분쯤 걸립니다. 2번.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3번. 날마다 1시간 운동합니다. 4번. 기숙사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1번. 걸어서 10분쯤 걸립니다. 2번.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3번. 날마다 1시간 운동합니다. 34번 기숙사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34번 어제 수영장에 갔다 온 후부터 눈이 너무 가려워요. 1 안과에 가서 진료를 받을게요. 2. 눈이 아파서 약을 넣었거든요. 3. 가려워서 긁었더니 빨개졌어요. 4. 가려워도 손으로 비비지 마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수영장에 갔다 온 후부터 눈이 너무 가려워요. 1. 안과에 가서 진료를 받을게요. 2. 눈이 아파서 약을 넣었거든요. 3. 가려워서 긁었더니 빨개졌어요. 사 가려워도 손으로 비비지 마세요. 삼십오 번 아주머니 요즘 어떤 옷이 많이 팔려요? 일 조 금만 기다리 세요, 교환 해 드릴게요. 2이바 지가 잘 나가요, 편 하고 따뜻 해요. 3치 마는 없 어요, 2층옷가 게로 가, 보 세요. 4 동대문 시장 으로 가 세요. 물건이 싸고 좋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주머니, 요즘 어떤 옷이 많이 팔려요? 1. 조금만 기다리세요. 교환해 드릴게요. 2. 이 바지가 잘 나가요. 편하고 따뜻해요. 3 치마는 없어요. 2층 옷 가게로 가보세요. 4 동대문 시장으로 가세요. 물건이 싸고 좋아요. 36번 9만 3천 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9만 3천 원입니다. 37번 지금은 12시 2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열두시 이십분입니다. 삼십팔 번 아주머니 이 모자 파란색 있어요? 아니요. 지금 파란색이 없는데요. 이 노란색 모자는 어떠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올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주머니 이 모자 파란색 있어요? 아니요. 지금 파란색이 없는데요. 이 노란색 모자는 어떠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올게요. 39번. 어, 이거 유미 씨 초등학교 때 일기장이네요. 이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가 초등 학교 때 일기장을 다 모아 주셨어요. 와. 그림 일기를 보니까 글씨도 예쁘고 그림도 잘 그렸네요. 저는 일기 쓰기를 정말 싫어했는데. 저도 그때는 쓰기 싫었는데 지금 읽어보면 어렸을 때 기억이 나서 좋아요. 친구들도 생각나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 이거 유미 씨 초등학교 때 일기장이네요. 이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일기장을 다 모아 주셨어요. 와, 그림 일기를 보니까 글씨도 예쁘고 그림도 잘 그렸네요. 저는 일기 쓰기를 정말 싫어했는데. 저도 그때는 쓰기 싫었는데, 지금 읽어보면 어렸을 때 기억이 나서 좋아요. 친구들도 생각나고요. 40번 우리 이번 주말에 춘천 가서 뭐 할까요? 소양강도 가보고 닭갈비도 먹어요. 가기 전에 남이섬에 들르는 건 어때요? 남이섬은 여러 번 가서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김수정 마을에 가봐요. 김수정 마을요? 김수정 역에서 5분쯤 걸리죠? 네. 거기 가면 소설가의 집도 있고 소설책에 나오는 장소들도 구경할 수 있어요. 연극도 볼수 있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이번 주말에 춘천 가서 뭐 할까요? 소양강도 가보고 닭갈비도 먹어요. 가기 전에 남이섬에 들르는 건 어때요? 남이섬은 여러 번 가서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김수정 마을에 가봐요. 김수정 마을요? 김수정역에서 5분쯤 걸리죠? 네. 거기 가면 소설가의 집도 있고 소설책에 나오는 장소들도 구경할 수 있어요. 연극도 볼수 있고요. EPS 토픽 듣기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눈이 많이 옵니다. 2번. 비가 많이 옵니다. 3번. 맑고 바람이 없습니다. 4번. 흐리고 바람이 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눈이 많이 옵니다. 2번 비가 많이 옵니다. 3번 맑고 바람이 없습니다. 4번 흐리고 바람이 붑니다. EPS 토픽 듣기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아주 맑습니다. 2번 눈이 오고 있습니다. 3번 비가 오고 있습니다. 4번 바람이 많이 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아주 맑습니다. 2번. 눈이 오고 있습니다. 3번. 비가 오고 있습니다. 4번. 바람이 많이 붑니다. EPS 토픽 듣기 교실에 학생이 몇명 있습니까? 1번 한 명만 있습니다. 2번 아무도 없습니다. 3번 여러 명 있습니다. 4번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교실에 학생이 몇명 있습니까? 1번, 한 명만 있습니다. 2번, 아무도 없습니다. 3번, 여러 명 있습니다. 4번, 한명 밖에 없습니다. EPS 토픽 듣기 이것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짭니다. 2번 쉽니다. 3번 답니다. 4번 맵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의 맛은 어떻습니까 4번 짭니다. 2번, 쉽니다. 3번, 답니다. 4번, 맵습니다. EPS 토픽 듣기 연필이 어때요? 1번 아주 많아요. 2번 아주 비싸요. 3번 아주 얇아요. 4번 아주 짧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연필이 어때요? 1번 아주 많아요. 2번 아주 비싸요. 3번 아주 얇아요. 4번 아주 짧아요. Eps 토픽 듣기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조심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조심하세요. EPS 토픽 듣기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피곤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피곤해요. EPS 토픽 듣기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시간을 아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시간을 아끼세요. EPS 토픽 듣기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기차가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기차가 왔어요. EPS 토픽 듣기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기다려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기다려 주세요. EPS 토픽 듣기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김치를 먹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김치를 먹었어요. EPS 토픽 듣기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분뇨가 바닥에 잔뜩 쌓였네. 오늘은 축사 청소 좀 하지. 알겠습니다. 소들을 목초지로 내보내고 바로 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분뇨가 바닥에 잔뜩 쌓였네. 오늘은 축사 청소 좀 하지. 알겠습니다. 소들을 목초지로 내보내고 바로 하겠습니다. EPS 토픽 듣기.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사과는 가위로 꼭지를 자르면 되죠. 음, 꼭지를 짧게 잘라야 돼. 그리고 사과 나무 가지가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고. 다시 들으십시오. 사과는 가위로 꼭지를 자르면 되죠? 음, 꼭지를 짧게 잘라야 돼. 그리고 사과나무 가지가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고, EPS 토픽 듣기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배추는 몇 포기씩 묶을까요? 이렇게 두 포기씩 노끈으로 묶으면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배추는 몇 포기씩 묶을까요? 이렇게 두 포기씩 노끈으로 묶으면 돼요. E.P.S. 토픽 듣기.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장 씨, 여기에 쌓여 있는 상자가 모두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장 씨, 여기에 쌓여 있는 상자가 모두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알겠습니다. EPS토픽 듣기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축사일이 많이 힘들지? 고향에 있을 때도 소나 돼지를 기른 적이 있어서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축사일이 많이 힘들지? 고향에 있을 때도 소나 돼지를 기른 적이 있어서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EPS 토픽 듣기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반장님, 비가 올것 같은데요. 껌 시멘트 반죽하지 말고, 건물 안으로 옮겨. 그리고 다른 장비들도 정리하고. 다시 들으십시오. 반장님, 비가 올것 같은데요. 껌 시멘트 반죽하지 말고, 건물 안으로 옮겨, 그리고 다른 장비들도 정리하고 EPS 토픽 듣기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대사관에 가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대사관에 가겠어요. EPS 토픽 듣기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오늘 샀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샀어요. EPS 토픽 듣기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목이 잡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목이 잡았어요. EPS 토픽 듣기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물을 끓여요. 다시 들으십시오. 물을 끓여요. EPS 토픽 듣기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바꿔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바꿔 주세요. EPS 토픽 듣기.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밭이 없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밭이 없어요. EPS 토픽 듣기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2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3번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4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2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3번,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4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EPS 토픽 듣기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3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3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EPS토픽 듣기.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2번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3번 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4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2번.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3번. 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4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EPS 토픽 듣기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갑입니다. 2번 모자입니다. 3번 우산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갑입니다. 2번 모자입니다. 3번 우산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EPS토픽 듣기.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장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식당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장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식당입니다. EPS 토픽 듣기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커피 한 잔에 얼마입니까? 1번 200원입니다. 2번 300원입니다. 3번 400원입니다. 4번 500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커피 한 잔에 얼마입니까? 1번 200원입니다. 2번 300원입니다. 3번 400원입니다. 4번 500원입니다. EPS 토픽 듣기 2시 1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2시 10분입니다. EPS 토픽 듣기 11시 25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1시 25분입니다. EPS 토픽 듣기 5시 2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5시 20분입니다.